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거북도사의 집 앞에 시청금지 비디오 아만다 더 어드벤처 속 울리가 찾아온다. 겁을 먹은 거북도사는 울리를 쫓아내기 위해 식탁에 있는 사과를 주지만 사과를 주자 사과 알레르기가 있는 울리가 화가 나 더욱 강해지자 거북도사는 박사에게 연락해 알아낸 해결책으로 울리를 재단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한다. 아만다 더 어드벤처 속 울리는 카툰십이라고도 불리는 카툰 괴물. 그리하여 박사는 여러 카툰 괴물들과의 전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재단 내에 격리하는 데 성공한다. 아이고, 역시 집이 최고라니까. 아만다 더 어드벤처에 나오는 울리도 우리 SCP 재단에 격리하는 데 성공했고, 그럼 어디 꼬부기 친구들한테 무슨 제보가 왔는지 확인해볼까? 오늘은 또 어떤 제보가 왔으려나? 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미끄럼틀 제보? 거북도사님, 오늘 제보는 늦은 밤 미끄럼틀로 위장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엑스트라 슬라이드를 알고 계시나요? 엑스트라 슬라이드는 미끄럼틀의 모습을 한 크기 4.9m, 무게 136kg의 괴물로 이 괴물이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미끄럼틀? 아니, 그런 게 정말 있긴 한 거야? 오, 여기에 식인 미끄럼틀의 사진도 있잖아? 한번 사진도 봐볼까? 아니, 뭐야? 미끄럼틀인데 눈이 달려있고 슬라이드 내려가는 부분에 사이렌들이랑 닮아있는 이빨이 달려있잖아. 그리고 기둥들을 보면은 움직일 수 있게 다리처럼 돼있어. 이 제보 정말 사실인 건가? 그런데 엑스트라 슬라이드를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으려나? 일단 배가 고프니까 편의점 좀 다녀와야겠다. 배고파. 그래, 여기가 좋겠군. 여기라면 미끄럼틀로 위장해 있기 정말 좋은 장소 같아. 사람들이 오는 걸 기다려볼까나? 감사합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올게요. 밤에 너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간단하게 사과 주스만 먹고 내일 일어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겠다. 일단 등껍질에 넣고 집에 가는 길에 혹시 운동장에 제보 속에 엑스트라 슬라이드가 있나 확인해볼까? 어? 뭐야? 아니, 원래 이 앞 운동장에 미끄럼틀이 있었나? 내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가가볼까? 뭔가 미끄럼틀이 조금 이상한데? 제보 속 사진처럼 슬라이드 끝부분에 사이렌드 같은 이빨이 달려있어. 설마 엑스트라 슬라이드? 아, 어지러워. 어라? 여기는 도대체 어디야? 설마 엑스트라 슬라이드가 나를 잡아먹은 건가? 그런데 엑스트라 슬라이드에 미끄럼틀이 이 정도로 크진 않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일단 주먹! 내 강철 주먹으로 벽을 한번 두드려 봐야겠어. 어? 뭐야? 엑스트라 슬라이드에 벽을 아무리 두드려도 이동도 없잖아?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거지? 박사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나? 그런데 엑스트라 슬라이드 몸속에서 연락이 되려나? 일단 한번 해봐야겠다. 박사! 내 말 들려? 거북도사!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데 동신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게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미끄럼틀한테 잡아먹혔어. 미끄럼틀한테 잡아먹혔다고? 설마 트레버 앤더슨 박사의 엑스트라 슬라이드? 맞아 박사! 어떻게 한 거야? 사람을 잡아먹는 미끄럼틀은 엑스트라 슬라이드밖에 없으니까. 이 괴물 도대체 어떤 괴물이야 박사? 엑스트라 슬라이드, 스마일 룸, 사이렌헤드와 비슷한 계열의 괴물이라고 보면 돼 거북도사. 아, 그래서 사이렌헤드랑 닮아있는 이빨이 슬라이드 끝에 있었던 거구나. 엑스트라 슬라이드는 해가 떠있을 때는 활동하지 않고 해가 저문 밤에 운동장이나 놀이터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미끄럼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생명체를 잡아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지. 맞아, 그래서 나도 꼼짝없이 잡아먹혀버렸네. 이거 엑스트라 슬라이드는 계속해서 움직여서 위치 파악도 힘든데 말이야. 박사,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 없을까? 내가 안에서 아무리 주먹으로 공격해도 꼼짝하지도 않아. 당연하지, 엑스트라 슬라이드엔
내부는 외부보다 몇 배는 더 단단하니까 말이야. 그럼 괴물 제압용 마취총을 한번 쏴볼까? 아니 거북도사, 밖에서 만약 마취총을 쐈다면 엑스트라 슬라이드가 마취총을 맞고 잠에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내부에서 쏜다면 전혀 소용없을 거야. 그럼 어떡하지? 등껍질에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거북도사? 너가 준 마취총? 그리고 괴물 제압용 칼?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산 사과 과일 주스가 있어. 과일 주스? 정말이야 거북도사? 밤에 맛있는 거 먹으려다가 너무 많이 먹으면은 다음날 얼굴도 붓고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과일 주스 한 잔 마시고 자려고 했지. 그거 정말 다행이군. 엑스트라 슬라이드는 과일을 극도로 싫어해. 과일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그럼 이 사과 주스를 엑스트라 슬라이드 몸속에 붓게 되면은? 그래 맞아 거북도사, 그 사과 주스를 엑스트라 슬라이드 몸속에 붓게 되면은 순간 당황을 하며 자신이 삼켰던 모든 걸 뱉어낼 거야. 오케이 좋았어. 그럼 지금 당장 이 사과 주스를 부어볼게 박사. 엑스트라 슬라이드 사과 주스 맛이 어떠냐? 아이고 뭐야, 밖으로 나온 건가? 거북도사,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한 거야? 오 박사, 나 성공한 거 같아. 그럼 혼란을 틈타서 괴물 제압용 마취총으로 엑스트라 슬라이드를 잠재우도록 해. 왔어 조준. 엑스트라 슬라이드 슬라이드에 발사. 뭐야, 어떻게 내 몸속에서 탈출한 거지? 박사, 괴물 제압용 마취총이 엑스트라 슬라이드한테 통하지 않아. 이 자식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일을 내 몸속에 부어. 어떡하지? 거북도사, 너의 거북검술로 엑스트라 슬라이드를 제압해야 될 것 같아. 거북검술로 엑스트라 슬라이드를 제압하라고? 좋아, 마취총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엑스트라 슬라이드, 다시 한번 나를 잡아먹을 수 있으면 잡아먹어보라고. 간다 거북검술 거북일섬! 뭐야, 나한테 칼이 통할 리가 없는데. 이 자식 진심으로 상대해주지. 뭐야, 엑스트라 슬라이드가 순간순간 몸을 은신하면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있어 박사. 아니 엑스트라 슬라이드한테 그런 기술이 있었단 말이야. 데이터에는 적혀있지 않았는데. 그래? 그렇다면 엑스트라 슬라이드가 몸을 은신 상태로 만들기 전에 연속 거북일섬! 사라졌어! 지금이다! 아니 엑스트라 슬라이드 계속해서 몸을 숨겨가지고 보이지 않잖아! 내 뒤? 연속 거북일섬! 내가 고작 거북이한테 제압당하다니. 그렇게 거북도사는 엑스트라 슬라이드를 제압하는데 성공하고, 늦은 밤 미끄럼틀의 모습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엑스트라 슬라이드는 안전하게 재단에 격리된다.